다음은요. 5번입니다. 이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계산 과정도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상 문제에서는 전격 출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은 전격 출력이 일시, 백, 천, 만, K, VA만큼을 출력되고 있는 발전기가 있다. 특히 삼상, 비돌극, 이게 원통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가 있다. 고속회전, 뭐 화력발전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이거의 전격 전압이 6600V이다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되는데 얘가 운전을 지금 현재 전격 역률, 그러니까 역률로 운전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사실상 코사인 세타 값이 지금 현재 0.8로 움직이고 있는 기준이죠. 우리가 얘를 우리가 유효율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나오면 반드시 나오는 거 하나 더 있죠. 우리 발전기가 나오면 사실은, 그렇죠? 무효율도 공급을 하고 있는 중이었죠. 0.6으로요. 이거는 뭐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머릿속에 꼭 담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숫자입니다. 뭐 코사인 제곱에 사인 제곱은 언제나 1이니까 요거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이 발전기 자체가 저기 밑에 단, 한 상의 동기 리액턴스에서 0.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우리가 PU 단위를 써놨는데 뭐 사실은 PU 단위를 써놓으면 그렇죠? 이것도 사실상 PU 단위죠. 0.8, 0.6 이건 뭐예요? 80%, 60%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사실상 이거 역시도 단위가 PU 단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상에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한 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한 상의 전체적인 출력이 얼마가 됩니까라고 물어봤던 거 기억하시죠? 이거 최대 출력은요? 예, 맞아요. 리액턴스 분의 발전기 리액턴스였죠. X자를 제가 너무 못 쓰네요. X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예, 보면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 그리고 예, 그거의 예, 부하각이었죠.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값의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하고 삼상분의 최대값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지금 전부 다 PU로 나오고 있고 얘는 어쨌든 1이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0.9로 그냥 대입하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요렇게 나오면 우리가 벡터도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그렇죠? 무효분이 유효분으로 0.8 정도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무효분으로 지금 현재 0.6 정도 쓰고 있는 거거든요. 뭐이 상태 정도가, 예, 상태 정도가, 그렇죠? V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받는 정도. 그러면 보냈다라고 얘기하면 요 정도가 더 전압 강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0.9고요. 그러면 보낸 사람 입장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보낸 사람 입장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그냥 1일 거고요. 이거는 예, 맞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또 하셔야죠. 그러니까 2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단위가 예, 그냥 다 PU 단위를 쓰는 거니까 우리가 예, 2 얘기하면 루트 씌우고 예, 밑변 0.8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요. 그죠? 0.9 플러스 0.6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이 보내는 송전 전압 자체가 결정이 날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제가 살짝 계산해봤어요. 0.7 정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 0.7에 1 이것도 PU 이것도 PU 그러면 이게 전체의 단위가 PU 단위로 나오겠네요. 되셨죠? 그러면 뭐 계산은 뭐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예, 이게 0.9에 1.7에 곱하기 1. 아, 요 정도 PU가 되니까 그죠? 결국은 삼상 전력의 한 상분의 PU 곱해도 똑같죠. 어차피 한 상분의 전력에 곱하기 PU 해서 그걸 3배 곱하나 그냥 3배를 한꺼번에 있는 걸 그냥 곱하나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일시, 백, 천, 만, KVA를 곱해주면 최대 출력이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아마 2번 정도가 선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고요. 우리 해설을 안에 보시면 제가 그림도 또 다시 한번 그려놨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문제는 앞으로 또한몇년 후에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5번이었고요.
다음은 6번이요. 6번 같은 경우에는 뭐죠? 사실상 뭐 75와트 이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소전력, 작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이게 단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이건 우리가 예, 맞아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믹서기라든지 소형 공구라든지 그 소형 공구를 어디서 쓴다고요? 치과에서 쓴다고 했었죠. 어쨌든 이런 정도 용도가 예,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용량도 작고. 그래서 공작 기계는 사실상 뭐 우리가 사용하는 뭐 드릴이라든지 머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이것까지 쉬우셨죠? 좋습니다. 다음은요. 7번이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2차 여자법에서 2차 단자에서 나오는 전력을 예, 전력으로 반환하는 것도 있고 동력으로 쓰는 방법이 있었죠. 어쨌든 2차 여자 방법에 크레머식 방식이 있고 세르비우스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동력으로 바꾸어서 전환하는 거는 예, 크레머 방식이고요. 예, 그다음은요. 사실상 동력으로 전달되는 건, 전력으로 전달되는 건, 예, 세르비우스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예요. 다음은요, 8번이요. 뭐 이거야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제가 너무나도 뭐 사실상 아이템으로 뽑아드렸던 문제이기는 하니까 잘 맞히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답은 그쵸, 내부 특성 곡선이죠. 그래서 내부 특성 곡선에서 무부하 자리에 부하 전류가 단자 전압 자리에 유기기 전력이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